불이 난 상태에서 오빠가 정신이 들었고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제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. 오빠가 놀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막 발을 막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어서 아이고. 이렇게 오빠가 이제 저를 확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이렇게 불이 옮겨붙더니 다 이제 피부에 지방이 있고 막 그러니까 금방 오빠가 불을 쳐내고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이제 차 터질 것 같다고 막 빨리 멀리 나오라고 그래서 오빠 저를 안고 나오자마자 차가 폭발하고요. 정말 불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긴 한데 사고가 부딪히고 나서 한 5분 안에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. 혹시 사고를 당하기 전에 어떤 예감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었습니까? 제가 사고 전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한테 막 가족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졸라서 가족 네, 여행이요? 안 되는 스케줄을 맞춰서 마지막으로 가자고 그래서 여행을 갔었어요. 근데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만약에 누구 하나가 다쳐야 된다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제가 근데 그래요? 그때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뭐 엄마나 아빠나 오빠가 누가 다쳐서 다친 걸 보는 게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 상상만으로도 그래서 그때 생각에 누가 다쳐야 한다면 내가 다쳤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. 우리 셋이 차를 타고 간다면, 우리 셋이 차를 타고 간다면. 미안하지만 형은 할 일이 많아.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외계인한테 잡혀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누군가 나를 둘러싸고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네. 거예요. 그래서 외계인한테 잡혀갔나 보다.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, 제가. 계속 깨지 않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, 순간순간 이제 오빠의 목소리가 이제 플래시백처럼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, 그래요? 누가 막 빨리 구급차 불러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, 오빠가 저한테 지성아 괜찮아, 얼굴은 괜찮아, 막 이랬던 거, 제가 오빠한테 지금이 몇 년도야? 이렇게 물었던 거. 아, 오빠한테? 제가 오빠가 저를 딱 구해주고 나서 제가 첫 마디가 오빠 지금이 몇 년도야? 이렇게 물었대요. 왜 그랬을까? 너무, 모르겠어요. 너무 많은 뭔가 시간이 지난 거지.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냥. 오빠가 얼굴은 괜찮아, 얼굴은 괜찮아. 그러니까 그때는 오빠가 얼굴이 제가 괜찮아 보였대요. 그래서 얼굴은 괜찮아 막 이랬던 말. 그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뭐 산소호흡기 끼우고 이제 네네.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있을 때 이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꿈이 아닌 거예요. 그 기억 속의 일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. 그래서 이게 나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. 오빠한테 들은 얘기로는 뭐 이제 동생이 맥박도 안 잡힌다, 뭐 화상 치료해줄 수 없다. 그래서 오빠를 막 치료를 해줬대요. 오빠가 막 동생 봐달라고 막 이제 그랬었고 이제 뭐 살이 탔으니까 고기 타는 냄새와 이제 응급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뒤통수가 좀 찢어졌었어요. 거기 가서 막 피가 이미 흥건하게 응급실에서는 좀 손을 놓은 상태. 아, 네, 가망이 그래요? 없다고 이제 인사하라고 빨리 조금이라도 의식 있을 때 인사하라고 막 그랬대요. 그래서 오빠가 잘 가라고 막 그랬는데 아직 안 가고 오빠가 잘 가라 그랬는데 아직 안 가고 여기 계시답니다. 오빠 말로는 제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오빠가 잘 가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았대요. 이게 정말 갈 것처럼 아, 그랬던 것 그래요? 어머님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? 네, 급하게 네,
무슨 정신으로 가셨겠어요. 근데 뭐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라고 키웠는데 네, 제가 맞아. 막 이제 그 살 타는 냄새와 막 그러니까 엄마가